개별적인 정당들 사이에 특정한 유형의 상호 의존, 경쟁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당 체계입니다. 정당 체계는 한 나라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르투르에 의하면 정당 체계는 크게 비경쟁 체제와 경쟁 체제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정당 체계는 단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일당제, 그리고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경쟁이 없는 패권 정당제로 나뉩니다. 패권 정당제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죠. 박정희 정권 때의 정당 정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당연히 경쟁적 정당 체제입니다. 경쟁 체제는 양당제, 일당 우위 정당 체제, 다당제로 나뉩니다. 양당제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정당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을 제외하면 양당제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당 우위 정당 체제는 한 정당이 장기간 집권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패권 정당제와 달리 일당 우위 정당 체제에서는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경우인데요. 장기간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고 권력 교체가 발생하는 체제는 다당제입니다. 다당제는 온건 다당제와 분국적 다당제로 나눠집니다. 온건 다당제는 대체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정당이 있고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도로 수렴하는 방식의 정당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분국적 다당제는 정당의 수도 더 많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극단주의 정당이 있어서 정당 경쟁이 극단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극단주의 정당은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 무책임한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국적 다당제는 정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정치적 불안정을 겪은 전후 이탈리아나 프랑스 4공화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온건 다당제로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당 체계의 수를 세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래에 두 가지 경우가 제시되어 있는데 C정당은 모두 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두 거대 정당이 모두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C정당이 A정당을 선택하느냐, B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집권당이 달라집니다. C정당이 킹메이커가 되는 거죠. 반면 두 번째 경우에 C정당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어렵습니다. 그저 소수당입니다. 정당이 몇 개냐? 이건 표면적인 숫자로 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정당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한 정당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해야 정당의 수를 제대로 셀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 유효 정당수, Effective Number of Parties라는 개념입니다. 의석수나 득표율의 상대적 비율을 감안해서 정당의 수를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두 개의 정당인데 각각 의석수가 50%, 50%라면 위의 공식에 대입해 보면 2가 됩니다. 완전한 양당제가 되는 겁니다. 세 정당이 각각 3분의 1씩을 차지한다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3이 됩니다. 완전한 3당제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래 경우는 4개의 정당이지만 실제 영향력의 분포로 볼 때는 3당 체제에 가깝다는 것이고, 이의 경우는 3개의 정당이 있고 실제 영향력의 분포도 양당제보다는 3당 체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 체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효 정당수 그래프인데요. 그 수가 대체로 선거 득표율로는 3에서 5, 의석 점유율로는 대개 2.5에서 3.5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체로 3개 내지 5개의 정당이 서로 경쟁해 왔다는 말입니다. 아까 살펴본 정당 체계의 구분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온건 다당제입니다. 앞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온건 다당제가 유지되어 왔지만 실제로 다당적 경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치를 보면 여러 개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역주의 정당 정치로 인해 사실상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그래서 일당 지배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각기 하나의 정당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선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경쟁이 없는 선거, 대안이 없는 정당 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죠. 시장 경제에 빗대 말하면 독과점 체제, 카르텔 체제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독과점 체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마음,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보다 해당 지역, 그 지역의 강세 정당에 공천을 받는 일일 겁니다. 공천만 받으면 그 지역에서 당선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역 유권자는 뒷전이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만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심부름꾼인데 주인인 유권자에게는 무관심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과 실망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쟁이 중요한 건 정치나 경제나 똑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핸드폰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도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바로 퇴출됐던 겁니다. 기술적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노베이션을 이룬 기업만이 살아남은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면 유권자의 요구와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정치적인 개혁, 변화,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퇴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정치는 독과점 체제, 카르텔 체제입니다. 이런 치열함이 존재하지 않고 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 정당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은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권 밖의 새로운 인물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드라마에 출연했던 코미디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의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해내고 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것은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정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정치가 국민의 뜻, 유권자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정치의 경쟁성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치적 경쟁에 참신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고 또 유권자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면 다른 정당에게 의석을 잃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경쟁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당들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정당개혁은 정당의 경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정치를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